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공부할 순서입니다. 오늘 공부할 함강의 채식주의자는 2016년에 영국에서 주관하는 국제 맨부크 상을 수상했고 상당히 화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해외에서도 상당한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실제 읽어보시니까 굉장히 문제작이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실 텐데 다양한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15편의 한국의 현대소설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15편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 뉴스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가 생존작가 중에 우리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작품 50편을 선정하는 해서 매주 일요일 9시 뉴스에 KBS 뉴스 9이라는 9시 뉴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50편을 이제 방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KBS 뉴스 홈페이지 지금도 그 동영상 그리고 각 작품마다 대표 평론가가 해설을 쓴 것을 같이 지금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50편은 평론가 협회에서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 평론가 150명에게 10편씩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 중에 103명이 설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통계 자료를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작품들이 상당히 작품의 특성이나 색깔이나 또 문학적 특성이 다양한 작품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50편 중에 제가 이번 학기에 15편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15편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작품들이 분류될 수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오늘 공부할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그 중에 어떤 또 유형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저 큰 틀에서 이 15편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고 오늘 공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KBS와 한국문학평론가협회에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을 정하는 기준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사적 가치, 두 번째는 시대적 맥락, 세 번째는 작품성입니다. 작품성만 본 것이 아니고 시대적 맥락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사적 가치도 살펴봤습니다. 103명이 설문에 응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사실 어느 특정한 문학적 입장을 가지거나 혹은 특정한 색깔을 가진 작품들만 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작품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작품 중에 우선 시대적으로 먼저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시대와 특색을 같이 분류해보면 역시 1950년대 시대적 상황, 즉 전쟁 이후에 한국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에 해당되는 작품이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입니다. 사실주의적 작품이죠. 시대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을 보통 우리가 리얼리즘, 이렇게 사실주의 혹은 리얼리즘이라고 말합니다.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이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가 많이 진행되고 또 개인이 주체가 된다는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성옥의 무진기행과 서정인의 강의입니다. 1960년대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도시와 농촌의 이 대립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주체로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을 김성옥의 무진기행과 서정인의 강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에 서민들의 삶을 시대적 풍경을 잘 보여준 작품이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주로 노동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특정한 주제에 환상적 요소를 가미해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올린 자궁공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보면 시대적 상황, 사회적 현실 이런 걸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리얼리즘 작품이다, 사실주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효서의 풍경 소리를 봤는데 살펴봤는데 이것은 역시 개인의 정신 세계 그리고 종교적 구원 이런 걸 추구하는 좀 특색이 다른 작품이에요. 사실주의 작품과는 다른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훈의 칼의 노래는 역사 소설이고 이수진 장군을 하나의 개인의 고뇌를 가진 인물로 재구성한 이런 역사 소설입니다. 이제 윤대녕과 권여선부터는 이제 90년대 이후의 시대 상황 속에서 개인의 내면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사회적 상황보다 개인의 내면. 그래서 윤대녕의 은어낙심 통신도 있었고 권여선의 봄밤도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윤대녕 권여선이 보여준 그 개인의 내면을 탐색하는 그러한 90년대 이후에 한국 소설의 새로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을 주로 관심을 가지는 리얼리즘 소설이 아니라 개인의 내면이나 욕망의 세계를 탐구하는 조금 모더니즘 소설이다. 뭐 이렇게 크게 분류를 좀 다르게 해볼 수 있고요.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개인의 내면, 그 중에서 특히 이 본성의 문제를, 욕망과 본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90년대 이후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 사회적 이슈 혹은 문학적 주제를 굉장히 그 특성으로 또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태주의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생태주의,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제화하고 이것은 꼭 문학에서의 주제만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죠.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는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보존하는가. 이걸 보통 우리가 에코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논란이 될 만한 문제작인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90년대 이후의 한국 소설의 새로운 흐름으로 윤대녕, 신경숙, 은희경, 또 권여선 이런 작가들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개인의 내면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보다는 혹은 사회적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내면의 문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소설의 큰 범주에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주제도 같이 또 결합되어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주제와 생태주의라는 주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용어가 있거든요. 생태 페미니즘. 그래서 생태주의를 에코라고 보통 부르니까 에코페미니즘.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문학 작품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하나의 그냥 주의다. 주의. 예를 들면 정신주의다. 물질주의다. 생태주의다.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그냥 요약해버리면 그게 불충분하거든요. 큰 틀에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 뿐이죠. 자세히 이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이 15편의 한국의 소설이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50편 속에 또 15편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이 영역들을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불호가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작품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작품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불편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103명의 평론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공부해보고 내가 좀 불편한 거,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그냥 생각해보고 같이 토론해보고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50편,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중에 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가 아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난 작품이 몇 편 더 있습니다. 이 작품 말고도요. 이 한강 이전에는 공지영의 무수의 볼처럼 뭐죠? 무수의 볼처럼 혼자서 가라. 예예. 그 작품이 역시 이제 여성의 여권을 우리 사회에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물론 여성이고요.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 작품도 꽤 유명한 작품이죠. 공지영 작가의 영화화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한강 같은 작가가 또 있고요. 한강, 오늘 공부하는 한강. 그 다음에 최근에 1984년 김지영이라는 역시 화제가 크게 됐죠. 그리고 영화화도 됐습니다. 역시 그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실제 이 1984년생 김지영은 소설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영화도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 사이에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논쟁도 되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틀에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 편 한 편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또 각 선생님들의 입장과 이제 문학적 입장 추구에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토론 시간에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작품도 문제작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스토리와 또 사건과 이 주인공들의 모습이 아주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1984년생 김지영. 그게 제목이에요? 예, 예. 2년생 김지영. 8, 예? 82년생 정확한 제목은 82년생 김지영. 그게 소설 제목이에요? 소설이기도 하고, 예, 영화화도 됐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 주제로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이제 공지영,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 작품. 그렇게 해서 이 50편 중에 이 페미니즘 주제를 가진 작품이 이 세 작품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위에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지금 떠오르는 작품은 그 대표적인 세 작품입니다. 자, 이 보충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충 자료에 제가 꽤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을 많이 모았는데요. 그 중에 좀 같이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습니다. 밑줄 건 부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한강 작가는 70년생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태어났고요. 이 가족이 문인 집안입니다. 소설가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소설가 한성원, 꽤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오빠 한동님도 신춘문에 등단한 소설가입니다. 1993년에 서울의 겨울 등 시로 먼저 등단했으니까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 작가는 시집도 한 권 있는 시인입니다. 시집도 출간했습니다. 시로 먼저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1994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었고 작가도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활발하게 소설을, 주로 소설을 많이 썼죠. 시집도 한 건 있긴 하지만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대표작에 해당되는 것은 내 여자의 열매, 또 여기 몽고 반점으로 이상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에 채식주의자가 한국에서 먼저 출간이 되었고 번역된 것, 영어로 번역된 것이 2015년에 번역이 되어서 해외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16년 5월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국의 맨부크 국제상을 수상함으로 해서 국제적인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개인 홈페이지도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자료도 있고 소설가로도 활동하지만 행위예술가로도 활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도 많이 자료 사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행위예술을 하면서 특정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활동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서울예술대학 문창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창작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업작가. 전업작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쉽지 않은데 이제 창작 활동만으로 생활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앞으로 오늘 공부할 채식주의자 작품에서도 이 대목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소설 문장이 전개되다가 인물의 독백 등 심리적으로 중요하거나 시적인 부분을 이탤릭체로 표현합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에도 읽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눕힌 활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꿈속의 세계, 자기가 꿈꾼 세계 주인공이 혹은 무의식의 세계 같은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서술하기 위해서 이제 정상적인 일상적인 언어 말고 옆으로 눕힌 이탤릭체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이때 이제 시적인 문장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인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시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이나 꿈의 세계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데 주로 대체적으로 재미나 대중적인 것과 거리가 멀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이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그 성격이요. 사람의 몸을 테마로 삼은 불편하고 파격적인 소설을 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하고 파격적인 것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좀 뭐라고 할까요?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맨부크 국제상은 상당히 이제 권위 있는 국제상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망하는 한국에서도 노벨 문학상이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 희망에 이제 한강 작가도 이제 후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도 이 맨부크상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맨부크상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작품, 불편하고 파격적인 작품, 인간의 몸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작품을 선정했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토론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상문학상 수상작 몽고 반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이 채식주의자는 세 편의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 반점이 이 채식주의자 2부에 이 몽고 반점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장편 소설을 한 번에 쓴 게 아니고 이제 1부에 있는 채식주의자를 먼저 2004년 여름호에 발표하고 2부에 있는 몽고 반점을 2004년 가을호에 발표하고 3부에 있는 나무 불꽃을 2005년 1년 지나서 2005년 겨울호에 발표 각각을 하거든요. 그걸 세 편을 하나로 엮어낸 것입니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라는 이름으로 1부, 2부, 3부가 연작소설인 셈이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작품들 중에서도 연작소설이 몇 편 있었잖아요. 이것도 연작소설인 셈입니다. 그런데 등장인물도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 세 편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편소설이 되었습니다. 영화화, 역시 이 작품도 영화화 되었습니다. 상당히 화제작이니까. 그러나 이제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 잠깐, 잠깐 한번 영화로 된 부분을 동영상으로 잠깐만 감상하시고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이 영화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한 것입니다. 역시 이제 대중성을 가지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소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뒤로 넘어가서 출근 부분 한번 보시면 이제 바로 이 1부, 2부, 3부 중에 2부 몽고 반점이 이제 발표되었을 때 이상문학상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권위 있는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전원일치로 이건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수상했다. 그러니까 영국의 맹부크상에서 인정받기 전에 한국에서도 평론가들이나 심사위원들에게 이미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 편 중에 한 편이죠. 몽고 반점은요. 세 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근데 사실 세 편 중에 파격적인 부분이 이 몽고 반점이라는 2부에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이 어떻게
평론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도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런 다른 작품들이 있다 하는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맨부크상을 받은 2016년 이후에 파라페르테, 이것도 국제문학상이고요. 한국에서는 김여정 문학상도 받고 이제 상당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 밑줄 꿈 부분을 보시면 바로 그 부분이 나옵니다. 한강 작가의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행위 예술 같은 것도 거기 사진으로 혹은 동영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쪽을 보시면 역시 밑줄 꿈 부분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볼 이제 이 내용입니다. 2007년 출간한 채식주의자는, 이것은 한국에서 2007년에 출간이 된 것이고요. 2015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어 번역판이 외국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뉴욕 타임즈 같은 언론에서도 소개가 되고, 2016년에는 이제 맨부크 인터내셔널, 즉 국제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인간의 폭력성과 존엄의 질문을 던진다. 이것이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 이 작품의 어떤 주제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줄거리입니다. 1부, 2부, 3부 순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1부는 제목이 채식주의자고, 2부는 몽고반점, 3부는 나무 불꽃입니다. 그런데 각각 시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연작소설 앞에서도 다른 작품 공부할 때 연작소설의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짐으로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서술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채식주의자는 사실은 영애가 주인공입니다. 영애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 이 영애가 한 번도 이 화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1부도 2부도 3부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영애를 관찰하고 보여주는 식으로 이 소설이 전개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죠. 보통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주인공이 스스로 화자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데, 오히려 이 작품은 1부, 2부, 3부에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이 다 화자로 등장합니다. 특이한 것이죠. 1부 채식주의자는 영애의 남편이 이 나로 등장합니다. 이 1부는 나로 등장하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 혹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인칭을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1부는 1인칭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나는 영애의 남편입니다. 바로 채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하는 이 주인공 여성 영애의 남편이 나로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다리를 문 개를 죽이는 장면, 이게 꿈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무의식 속에 이 개가 자기를 물었어요. 어릴 때. 근데 아버지가 이 개를 이제 벌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딸을 물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끌고 몇 바퀴를 돕니다. 동네를. 자전거에 끄는 건가요? 오토바이.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그리고 잡아먹는 거죠. 이 개를. 개를 먹는 일종의 음식 문화가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그것이 아마 이 주인공 영애의 무의식 속에 굉장히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갑자기 그동안에는 고기도 잘 먹고 했는데 고기를 안 먹겠다고 선언하고 입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부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영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나, 남편입니다. 처가 사람들을 동원해 영예를 말리고 또 고기를 먹이게 하는데 결국 가족 모임에서 고기를 억지로 먹이려는 이 친정 아버지, 즉 영예의 아버지, 친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럼에도 거부하는 영예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자신을 자해를 합니다. 예, 손목을 칼로 긋습니다. 이게 이제 잔인한 장면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주인공의 인격을 정상으로 볼지 비정상으로 볼지 이런 이제 논란까지 토론까지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채식주의자. 이제 채식주의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즉 건강을 위해서 나는 고기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먹겠다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또 다른 어떤 정신적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고 하고 의지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남편하고 육체적 관계도 이제 멀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남편의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 이런 거죠. 샤워를 금방 하고 나왔는데 왜 냄새가 나느냐. 그래도 난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부입니다. 2부는 몽고반점이라는 제목인데 등장인물은 같습니다. 사건은 상당히 다른 사건입니다. 여기서 시점은 영예가 언니가 있습니다. 인혜입니다. 그러니까 인혜의 남편이니까 형부죠. 그죠? 영예의 입장에서는 형부입니다. 영예의 형부인 비디오 아티스트 나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의 시선입니다. 이 몽고반점 2부는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 그가 바로 이 형부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거든요. 비디오 예술가인데 조금 전에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몸에 좀 이제 행위 예술 같은 거 하는 거. 몸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몸에. 그러니까 나로 등장하지 않고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로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인칭이냐 3인칭이냐 할 때 이 소설은 3인칭입니다. 시점은 형부, 비디오 아티스트이지만 그 사람이 나로 등장하지 않고 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즉 작가가 이 형부를 계속 그라고 부르면서 그의 행위와 그의 생각을 서술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작가가 서술자가 돼서 이 등장인물들을 형부 그뿐만 아니라 인애, 영애 그리고 영애의 남편도 있겠죠. 영애의 남편과 이 비디오 아티스트는 동서지간이잖아요. 동서지간. 그 일부에서 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그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1부에 나오고 이제 2부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동생을 측은해하는 아내 인혜에게서 영애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몽고반점은 우리 어린아이들 몽고반점이라고 해서 엉덩이에 푸른색 멍이 든 것처럼 푸른색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몽고반점이라고 붙인 것은 아마 몽고 종족이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는데요.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상당히 이 소설에서는 그 몽고반점이 어떤 욕망의 어떤 대상, 즉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는 이제 형부죠. 비디오 아티스트가 영예의 몸을 욕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하고 바디 페인팅, 즉 몸에다가 색을 칠하는 그래서 비디오도 찍고 일종의 예술을 하는 것인데 이제 남녀의 교합 장면을 원했지만 거절하는 대신에 후배 대신에 자신의 몸에
꽃을 그려서 명예와 교합하는 비디오를 찍고 아내가 발견합니다. 상당히 이것은 파격적인 어떤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면 이것은 비난받을 어떤 내용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도 이상문학상을 받고 심사위원 저는 일치로 이 작품이 포함된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 이것이 맨부커 국제상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이러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건 내면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이러한 파격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인간성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한 껍질 더 벗기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실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3부 보겠습니다. 나무 불꽃은 처제와의 부정 이후에 종적 없이 사라진 남편. 자, 그러니까 3부의 시점은 바로 언니 인애의 시점입니다. 역시 여기도 나라고 등장하지 않고 그라고 등장합니다. 3인칭이죠, 역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니의 시점으로 다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사라진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그래서 이 비디오 아티스트 형부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불륜의 사건 이후에, 뭐 예술을 빙자해서 한 것인지 뭔지, 그 자체가 전이 예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가족들 모두 등을 돌린 영애의 병수발,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영애의 병 간호까지 이 언니가 맡은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언니 인애가, 인애의 관점에서 이 3부는 전개가 됩니다. 영애가 입원한 정신병원에 연락을 받고 찾아간 인애는, 그러니까 영애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링거조차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뭇가지처럼 말라가는 영애를 만나고, 영애는 자신이 이제 곧 나무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제의 의식과 관련됩니다. 육식을 거부하고 나무가 되겠다고 하는 이 영애의 이 무의식 혹은 욕망의 밑바닥에,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를 문 개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잡아먹었던 그 인간들의 이 폭력성,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일지라도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이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 인간의 육식성, 이 갖고 있는 잔인성, 폭력성, 이런 것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의 흐름은요. 그래서 식물이 되고자 하는 거죠. 나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동물성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작품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을 합니다. 자기는 나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려는 어르신의 시도를 보다 못한 인애는 영애를 큰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이 1부, 2부, 3부에 공통적으로 가족 모임에서 영애가 손목을 칼로 긋는 장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채식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하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이제 제가 해석을 좀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 남편,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인간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성, 그리고 잡아먹으니까요. 개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육식이 갖고 있는 그 잔인한 폭력성에 저항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저항을 다시 이 주인공 영애는 다시 잔인한
자학적 폭력으로 그걸 대응하잖아요. 자학을 했으니까. 자기 손목을 그었으니까요. 아,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을. 자, 이것은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의미 부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야, 이건 어떻게 용납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너무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해석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보고 또 토론도 해보고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호불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사실은 이 사건 전체 속에서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무가 되겠다는 거죠. 그게 식물적 상상력입니다. 동물적 본성에서 벗어나서. 동물적 본성에는 폭력성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동물성 속에는 폭력성이 있다. 죽이고 잡아먹고 한다는 거. 인간도 이제 동물이니까. 우리 인간도 동물성을 갖고 있다면 그 동물적 본성에는 폭력성이라는 게 원초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라는 아주 인간 혹은 동물성 전체에 대한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평론가들이나 이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역시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긋지 않은 부분도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어린 시절 각인된 폭력의 기억 때문에 철저히 육식을 거부한 채 나무가 되기를 꿈꾸는 영혜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다른 생명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 무해한 존재를 꿈꾼다. 이게 바로 식물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 싶다. 자, 이것이 주제인데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토론을 조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중간 쉬는 시간에 조금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5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세 편의 이야기가 하나의 작품 속에서 연작 소설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고기를 거부하는 이 여자의 이야기가 채식주의자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영혜, 그 여자가 가진 몽고반점에 어떤 매력을 느끼는 형부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카루스처럼 초월하려다 인간으로서 파멸하는 두 사람을 지켜본, 두 사람은 바로 자기 남편하고 여동생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일종의 파멸이죠. 그걸 지켜보는 바로 언니, 이내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이 나무 불꽃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나무라는 것이 바로 식물, 동물과 대비되는 식물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마지막 3부의 제목이 나무 불꽃입니다. 자, 6쪽 둘째 줄입니다. 새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영혜다. 영혜는 과거의 기억과 꿈을 통해 자신이 목구멍에 생명들이 걸려 남아있어 답답한 존재다. 일종의 이걸 트라우마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정신적 외상. 이것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이 트라우마가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육식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육식에 대한 혐오로 시작해서 생명에 대한 폭력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른 생명을 죽여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로서의 자신을 초월하기 위해서 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핵심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1부 2부, 3부에 6쪽부터 다시 좀 정리를 했는데 다 읽지는 않고 이미 이제 줄거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쪽에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적가슴이 좋아. 적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예, 자신의 가슴이 위에는 다른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적가슴은 아무것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다른 생명체를 죽인다고 하는 그 폭력성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저항을 한다, 거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도 발도 이빨도 새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자,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 발, 이빨, 혀, 시선도 다 죽일 수 있는 무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영예가.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왜 죽으면 안 돼? 나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그래서 동물이 아닌 존재로, 즉 식물이 되고자 꿈꾸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영예는요. 자, 7쪽으로 넘어가서요. 작품 해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해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상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는. 그걸 아까도 트라우마라는 용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트라우마입니다. 그것이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성인이 돼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육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 욕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욕망도 있습니다. 특히 이 욕망의 문제는 이 2부 몽고 반점에서 이 형부의 욕망으로 그리고 식물이 되겠다. 육식을 버린다. 육식을 버리는 것, 육식 안에는 욕망이 있겠죠. 그죠?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식욕입니다. 식욕과 성욕의 문제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첫 번째 초점은 상처고 두 번째 초점은 욕망이고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욕망, 죽음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이 소설이 전개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식물적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영예가 동물이 아닌 식물이 되고자 꿈꾸는 것. 그래서 음식을 거부하고 정신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식물적 상상력을 궁극의 경지까지 확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쪽 밑에 줄건 부분입니다. 7쪽 밑에서 6째 줄입니다. 영예 주위의 인물들은 육식을, 특히 영예의 남편이 육식을 욕망합니다. 영예는 이제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2부에서는 형부가 영예의 몸과 몽고 반정 그리고 자신의 예술혼을 욕망합니다. 이게 뭐 꼭 불륜이라고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고 이제 예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예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욕망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상처도 있고 욕망도 있고요. 그들의 욕망은 결국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끔찍한 기억을 남깁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인공 영예가 식물이 되고자 하는 이유겠죠. 생명을 가진, 그리고 이제 생명을 가진 것은 크게 보면 동물과 식물인데 이 동물이라는 생명체는 욕망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 욕망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욕이라는 욕망을 실천할 때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 잡아먹어야 되고, 그죠? 육식을 한다면. 또 다른 욕망을 실현할 때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가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줄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욕망할 수밖에 없는 동물적인 육체로 살아가는 정체성, 그 동물로서의 인간성을 버리는 것이 영예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을 받아들입니다. 먹지 않고 이제 결국은 나무가 되겠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인데 영예로 표상되는 식물적 상상력의 경지는 소설가 한강의 작품 세계를 가로지르는 소설 미학이며 이야기로서든 상상력으로서든 감각으로서든 우리 소설의 차원을 확장시킨 시도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주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과격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좀 토론해 볼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과, 이게 드라마입니다. 식물적 상상력의 결합을 정교한 구성과 흡입력 있는 문체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국에서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뭐 영국의 맨부크상을 받았지만 미국 문학계에도 뉴욕타임즈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독자들과 공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서평, 책에 대해서 이제 평을 뉴욕타임즈도 했고요.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산문과 믿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내용의 조합이 충격적이다. 가디언이라는 잡지, 매체는 그렇게 또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폭력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역시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도 이 상당히 인간의 폭력성 자체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그 폭력성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 영애가 또 자학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폭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 밑줄 건 부분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밑에 둘째 줄입니다. 제가 밑줄 건 부분 보면 허무와 결핍을 소재로 한 단미적인 분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미란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미라는 단어를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밑자는 아름다울 밑자잖아요. 단미적이다 할 때 그 탐은 아름다움을 탐색한다 혹은 탐구한다는 뜻보다 더 강하게 그 파고드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파고든다. 예를 들면 악마적이다. 우리가 악마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미학, 영화든 소설이든 뭐 시든 어떤 예술이 악마적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탐미적이란 말도 쓰지만 조금 더 가격하게 얘기하면 악마적이다. 이 작품도 약간 그 탐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화와 균형과 평화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작품도 있지만 가격하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탐미적으로 혹은 악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그런 유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들에게 호불호가 갈리는 겁니다. 조화와 균형과 평화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품도 있지만 이렇게 탐미적이고 악마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어떤 예술을 추구하는 작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제약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한계까지 넘어서는 식물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또 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10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평가들을 제가 한번 조사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식으로 좀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작이기 때문에 이런 탐미적인 요소, 악마적인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상당히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10쪽에 보시면요. 중간에 이 여자가 과연 정상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상과 비정상은 우리의 상식과 도덕적인 윤리, 평균적인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사실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술의 이 큰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미적이고 악마적인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요? 상식적이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인간의 본성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파헤치는 거죠.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독자들에게 본질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식주의자 영에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식자와 희생자, 이게 바로 폭력성인데, 뭐, 그 다음에 대사로 보면, 뭐, 특별한 대사가 자주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의아하게,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1절 보시면, 더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워서,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곳곳에서 등장하지만, 특히 일부 채식주의자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왜냐면 손목을 자기가 그었잖아요. 칼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특히 남편이 막 이렇게 119 구급대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후송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치료받는 중에 갑자기 이제 퇴원하는 날인데, 병실이 없으니까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벤치에서 햇볕을 쬐이고 있는데, 마치 나무처럼 옷을 다 벗고 가슴을 다 내보이면서, 왜 이렇게 추운데 옷을 벗고 있느냐. 남편이 그러니까 더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덥다는 말이 뭘까? 왜 그 많은 사람들 시선은 알아보도 없이 옷을 다 벗고 햇볕을 쬐이고 있을까? 쌀쌀한 날씨인데 덥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더워서가 무슨 말인가 하고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그 동물성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다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덥다고 했을까? 그 쌀쌀한 날씨에 왜 옷을 벗고 있을까? 야외에 나가서. 그리고 이 영예는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지어를 안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식 자리인데, 남편의 직장 상사가 어떤 회식 자리인데 그 집에 가서도 브레이지어를 안 하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의 그런 정상적인 어떤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브레이지어를 거부한다는 것도,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그걸 운동도 하죠. 그래서 브레이지어 착용 안 하고 이제 거리 활보도 하고 일종의 운동 차원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이 주인공이 보여줍니다. 덥다는 것하고 브레이지어를 안 한다는 것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선생님들도 해석해 보세요. 여기는 죄책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고자 옷을 벗는다는 것입니다.